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돈을 왜 모아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막연하게 돈을 모으시거나 또는 막연하게 돈을 안 모으시거나 요두 부류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육과장이 생각하는 왜 돈을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 가시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돈을 이제 안 모으시는 분들의 논리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욜로족이신 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어차피 이돈 모아봐야 부자 안 된다 이거예요. 서울의 아파트도 못 사는데 내가 이 돈을 지금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논리가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논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돈을 불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나중에 40대, 50대, 60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노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어차피 혼자 살 거고, 결혼도 안할 건데, 뭐가 문제냐? 나는 풍족하게 쓸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 뒤에서 그분들의 논리가 왜 위험한 논리인지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논리로 해서 돈을 안 모으겠다라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돈을 막연하게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모르고, 두 번째는 두려운 거예요. 자꾸 이제 여기저기서 주식 투자해서 실패했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또좀 있으면 막 대한민국 망한다, 전쟁 난다 이렇게 불안하시니까 현금으로만 계속 모아 놓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첫 번째 분들보다 낫지만, 여러분들도 4년 전부터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걸 쳐다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부동산을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르죠. 뭐 5억, 10억씩 올라 버리잖아요, 집 같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운이 더쭉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에 어떤 동선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적어도 육과장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잘 알고 계시지만, 근데 대다수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돈을 좀 이렇게 불려보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이제 막연하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까지 나가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왜 원초적으로 투자를 하기 전에 돈을 모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나는 부자가 될 것도 아니고 혼자 살고 애기도 안 낳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그 원초적인 기초 단계부터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텍스트가 뭐죠? 1년 전 오늘 점심에 먹은 메뉴라고 물음표 돼 있죠. 저 말이 뭐냐면, 1년 전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오늘, 1년 전 오늘 동일한 날짜에 점심에 먹은 메뉴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소비라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즐기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요새 흑백요리 다 난리잖아요. 오마카세 간다고 난립니다. 지금 예약을 열면 8초 만에 한 달치 예약이 끝난대요. 막몇 개월치 예약이 끝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건 그런 걸 예약해서 드시는 분들이 부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점심 메뉴로 적어 놓은 겁니다. 요새 흑백요리사 먹는 거에 대한 붐이 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소비를 하면 그 당시에는 만족을 느끼지만 그 만족에 대한 효용가치가 되게 짧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어떤 좋은 걸 샀다고 치자고요. 그거 1년 전에 샀던 거, 2년 전에 샀던 거, 지금도 그만큼의 가치를 느끼세요? 지금도 막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먹었던 음식, 전자제품, 뭐 누렸던 것들, 여행들 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때로는 후회까지 밀려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돈을 모으면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돈은 어때요? 계속 쌓이죠? 그리고 1년 전보다 오늘이 더 늘어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계좌를 봤을 때 어때요? 통장을 봤을 때 어때요? 효용 가치가 점점 증가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를 줄이고 돈을 한번 모아보세요. 모으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만족감이 높아요. 왜냐면 이걸 못 느끼시는 분들은 모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1억 모으기, 뭐 얼마 모으기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게뭐 1억을 모으면 뭐 자산을 불리고, 이거는 너무 막연해요. 아직 모아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소비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기억이 나냐 이거예요. 그만의 효용가치를 느끼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서 1년 전보다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이 뭔가 이 1000만 원을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거지만 뭔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이자도, 은행에서 이자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뭐 1억 원이라든가 2억 원, 3억 원 이렇게 큰 금액이 되면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라고 하죠. 만족감보다도 안정감이, 그냥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꼭 한번 반드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단계 이상으로 모으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성과를 어느 정도 내기 시작하면 한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돈이 없을 때 친구들하고 밥 사는 것 같다, 네가 사라 네가 사라, 10번 샀으면 네가 3번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하는 경우 많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느 정도 자산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주변에서
밥을 사준다 그래요, 오히려. 누가 봐도 내가 그 밥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돈이 많거든요. 근데도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산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예,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뭔가 깨이신 분들은 아 제가 저런 부분에 잘하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가 배울 게 없을까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올 때 저보고 뭐랄까요? 네가 돈 많으니까 밥 사 술 사면 제가 만나줄까요? 안 만나줘요. 제가 왜 만나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을. 그리고 밥하고 술을 사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먼저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요.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 친구한테 연락을 더 많이 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가 돈을 벌어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내가 산다 이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는 시간을 내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이게 감정이 되게 묘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돈은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을 때, 돈을 쌓아놨을 때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한번 볼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면 커피 누가 살까요, 과연? 이재용 회장님 보고 사라고 할까요? 아니죠.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잖아요. 그쵸?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전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워렌 버핏 있죠? 점심 식사 한번 하려면 20몇 억씩 내야 돼요. 웃기잖아요.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데 그 사람하고 밥을 먹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보시면 내 주변 환경, 내 주변 친구,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나를 대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으는 목적에 막 난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아주 작은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느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모으는데 동기부여가 일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육과장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해봐라. 그리고 이런 작은 단계부터 막 투자해갖고 대박이 나서 이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막 투자하라고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막 어떤 자기 그릇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투자부터 하다 보면 돈을 벌어도 문제예요. 조금 벌었을 때 나중에 자기 혼자 너무 크게 투자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차곡차곡 쌓는 연습부터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추가로 이제 노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제가 여기서는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이 82.7세랍니다. 82.7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운이 좋아서 60세까지 근무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27.7세 동안 뭐 먹고 사실 거예요? 특히나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욜로족 분들 있죠? 아 뭐 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애도 안 낳고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먹으면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60세 이후에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을 때 27.7년 동안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근무해봐야 20대부터 나는 진짜 막 이런 거에 깨어갖고 응? 알바하고 일했다 그래도 40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40년 벌어서 27.7세를 먹고 놀아야 돼요. 근데 소득이 있을 때 모으면서 쓰는 거랑 아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쓰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27.7년 동안 뭐 먹고 사실 거예요?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실 거예요? 막 쪽방 들어가고? 본인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이거는 그 이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 수준의 어떤 예금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수명은 자꾸 연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명이 연장됐을 때 어떻게 내 삶을 영위할 것인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숨만 쉬고 공원에서 산책만 한다고 해도 어쨌든 월세 나갈 거고요. 그죠? 기본 식비 나갈 거고 전기세, 수도세 뭐 기본적인 비용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월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면 최소한 그거보다 1.5배, 2배 이상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왜냐면 기초 비용들은 국가에서도 오르는 것들을 제한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많이 오르진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외식하거나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꿈도 못 꿀 거예요. 외식비나 이런 것들 소비재들은 더 많이 올랐을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지금 당장 죽지 못하니까 삶을, 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막 지금 막 쓸 거 못 쓰고 막 정말 비루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뒤에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내가 부자가 돼서 대박을 노리겠다라는 걸 떠나서 어쨌든 일정 금액의 돈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5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먹고 있거든요. 그게 한 달에 막 30만 원 얼마씩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타먹는 인구가 무려 250만 명이랍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인구예요. 우리 전체 인구의 5%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육과장이라는 유튜브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250만 명이나 되는 이런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먹는 분들이 주변에 보입니까? 만나실 일이 있으세요? 없어요.
이런 분들 어디 계세요? 쪽방에 있거나, 그죠? 굉장히 허름한 빌라, 이런데 다 들어가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사회생활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돈도 버시고 하니까. 그죠?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250만 명이라는 이 인구가 통계에 잡히는 규잖아요. 그럼 실제는 어떨까요? 더 많다는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추정하기로 한 55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 잡히지 않은 어떤 빈곤 인구들이. 그럼 그분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그죠? 다 쪽방이라든가, 그죠? 어두운 곳에, 그죠? 단칸방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뉴스에서 고독사 같은 거 보시죠? 돌아가셨는데 뭐 2년 만에 발견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연락하지 않아요. 왜? 부모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연락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그죠? 근데 아까 욜로족 분들은 어차피 결혼도 안할 거니까 어차피 혼자잖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돌아가시면 몇년 뒤에 발견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도 집주인이 월세를 독촉하려고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살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신 분 계세요? 뉴스에 나오는 것들, 아니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야 준비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투자와 관련돼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이런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방송부터 좀 많이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돈을 모으고자 하는 의지, 어떤 노력,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투자만 자꾸 얘기하는 건 사실상 도박을 하라는 것과 같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돈에 대한 이런 게 다듬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투자만 자꾸 해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도박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왜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돈을 모았을 때내 꿈이 더 크고 내가 목표가 있다면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차례대로 계단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는지, 난 부자가 될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일정 수준의 돈은 꼭 필요한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삶에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좀 망각하고 그 당시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내가 70이 돼서 느끼면 늦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내가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유과장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